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반인들에게 좀 생소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 눈꺼풀 암? 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눈꺼풀 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위, 대장, 유방 이런 장기에는 위암, 대장암 이런 암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요. 눈꺼풀에 암이 생기는 거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눈꺼풀, 그러니까 위 눈꺼풀, 아래 눈꺼풀, 그래서 안구를 싸고 있는 겉면에 있는 피부에도 암이 생길 수 있어서 거기 생기는 암을 눈꺼풀 암이라고 일반적으로 지칭을 합니다. 종류는 이제 바닥세포암, 피지셈암, 편평세포암 이렇게 조직학적 타입에 따라서 흔한 것들이 있고 매우 드문 종류의 암도 있는데요. 어떤 색소를 동반한 까만 점같이 생긴 암이 있다던가 덩어리가 있다던가 하면 그런 건 보통 바닥세포암일 가능성이 높고요. 색깔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은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나쁜 피가 고여있다, 어떤 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피가 고여있다고 오인하면서 피를 뽑아달라고 하고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단순하게 점이라고 생각하고 점을 제거해달라고 내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을 조직검사를 해보면 바닥세포암인 경우가 많고요. 다래끼가 흔하게 발생하시는 분들, 다래끼를 같은 자리에서 여러 번 제거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는 피지셈암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지셈암은 잦은 다래끼가 동반된다 하면 의심을 해보아야 하고요. 일반적으로 암은 통증을 많이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크기가 변한다던가 피부에서 피가 난다던가 색깔이 변한다던가 눈꺼풀 모양이 변한다던가 뭔가 피부가 부드럽잖아요. 딱딱해진다던가 하면 암일 가능성이 있어서 반드시 내원하셔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조직학적 종류에 따라서 암이 발생한 부분에 국한되어서 암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부분을 수술로 제거를 하고 눈꺼풀을 다시 재건해주는, 다시 만들어주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예후는 다르지만 바닥세포암 같은 경우는 수술로 완전 제거하고 재건을 해준다고 하면 완치율이 굉장히 높은 병입니다. 반면 편평세포암이나 피지셈암 같은 경우는 수술로 제거를 한다 하여도 주변 조직으로 이렇게 전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율에 따라서 전이가 주변으로 많이 파고들었다 하면 좀 수술적 제거 이외에도 치료 방사선, 방사선 치료나 이런 걸 동반해서 치료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정말 먼 곳으로 전이가 되었다 하면 항암 치료를 하는 드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꺼풀에 발생하는 암이 원발병소가 아니라 타 장기에서 눈 쪽으로 타고 오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원발병소를 같이 찾아내서 전이된 곳과 원발병소를 함께 치료해야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수술로 제거하고 재건을 해주면서 전이된 여부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랜 눈꺼풀 염증이 지속되는 경우는 피지셈암 같은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눈이 많이 가렵다던가 눈꺼풀 테두리가 가렵다던가 발적이 있다던가 이러면 눈꺼풀 염증을 미연에 미리미리 치료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과에 오셔서 눈꺼풀 그 청결제라던가 이런 걸 좀 같이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자외선 노출 같은 게 많이 되면 바닥세포암 같은 발생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서 피부 근처에 잘 발라주시고 선글라스 같은 거를 착용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안과 의사들은 눈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요. 암은 확실하게 제거하되 제거만 하고 재건을 해주지 않으면 환자들의 상실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눈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기능도 살리고 모양도 미용적인 목적도 같이
잡는 그런 방법으로 최대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불편감이 느끼면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보다는 병원이 그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셔서 명확하게 그것을 전공한 전문의에게 확인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을 키우기보다는 암도 크기가 작을 때 제거하면 훨씬 제거는 쉽거든요. 그래서 크기가 작을 때 또 병이 아주 약하게 있을 때 빨리 치료를 하는 게 더 큰 병을 키우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발라주시고 네, 선글라스 잘 멋있게 쓰고 다니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